안녕하세요. 오늘은 얼굴을 매끈하고 작게 만들어줄 괄사 마사지 팁을 오랜만에 들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뿅! 먼저 괄사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수분크림이나 젤을 발라주세요. 괄사는 피부를 밀면서 자극을 주기 때문에 꼭 마찰을 줄이는 스킨케어를 많이 도포한 후 미끈미끈한 상태에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사지를 시작해볼게요. 얼굴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에 두피를 자극해 전체적인 주변 근육을 풀어줄 거예요. 괄사의 돌기 부분으로 관자놀이 주변과 위쪽 두피를 마사지해주세요. 빗으로 긁듯이 긁어주셔도 좋고 톡톡 두드리셔도 좋아요. 저는 빗으로 쓱쓱 빗어주는 걸 선호하는데 혈액순환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얼굴 주변 근육과 얼굴 근육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줘서 마사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줍니다. 이제 작은 C라인을 활용해볼게요. 턱 라인을 따라 귀 쪽으로 밀어올려 살짝 도장 찍듯 눌러 고정시켜주세요. 턱 근육은 귀 쪽 주변 근육까지 쭉 당겨 귀 뒤쪽으로 눌러주시면 처진 턱 라인을 야무지게 잡아줍니다. 특히 마지막에 지압 포인트로 고정해줄 때는 살짝 돌려가면서 마사지해주세요. 이제 지압점으로 턱 안쪽 침샘이 있는 곳 주변을 눌러 마사지해줄게요. 턱이 축 처져 보이는 부분을 눌러 붓기를 빼주고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근육이기 때문에 골고루 눌러주시면 뒤에 목 마사지를 해줄 때 훨씬 더 유연하게 목 근육을 늘려주실 수 있어요. 목이 길어 보이는데도 효과가 있으니 시간 되실 때마다 지압해주세요. 이제 지압점으로 입꼬리 마사지를 해줄게요. 입꼬리를 잡고 위쪽으로 당겨 2-3초간 빙글빙글 돌리며 고정해주세요. 경락샵에 가면 입꼬리를 손가락으로 지압해서 마사지를 해주시는데요. 괄사를 활용해서도 집에서 쉽게 지압이 가능합니다. 꾸준히 마사지해주면 입꼬리 개선에 도움이 많이 돼서 저도 중요한 촬영이나 방송 전엔 마사지를 꼭 하고 있습니다. 팔자주름도 마찬가지로 지압으로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데요. 팔자주름은 얼굴 중앙 부분에 그림자를 지게 함으로써 얼굴 전체의 볼륨감에 영향을 주죠. 양 볼에 공기를 넣은 후 지압 포인트로 밀어 올리듯이 코옆을 자극해주세요. 볼에 공기를 넣으면 말려있던 코옆 근육을 풀어주어 팔자주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넓은 마사지 존으로 얼굴 라인을 전체적으로 다듬어 줄 거예요.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해 부드럽게 밀어줄 건데요. 대신 눈가에서부터 시작하면 피부가 밀리면서 주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눈 바깥쪽 경계부터 부드럽게 귀 뒤쪽까지 밀어줄게요. 얼굴을 세게 누르지 않아도 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압 포인트로 눈 주변 근육을 풀어줄 거예요. 눈 관련 근육이 뭉쳐있고 긴장되어 있으면 쉽게 피로해지죠. 생기있는 눈매는 인상관리에 필수! 특히 지압점으로 눈 아래를 관리할 때는 눈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바깥쪽에서 안쪽을 향해 살짝 밀어주듯이 눌러줄게요. 코라인을 따라 지압하며 눈썹뼈 안쪽까지 꾹 눌러 몇 초간 유지합니다. 양쪽 눈을 번갈아 가면서 지압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목라인 관리를 해줄 거예요. 좁은 C존을 활용해 목 근육을 잡고 부드럽게 밀어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해주세요. 목 근육 앞쪽부터 뒤쪽까지 골고루 마사지해주시고 꾹꾹 눌러 지압도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압 포인트를 활용해 쇄골 안쪽을 눌러 목을 길게 늘려주세요. 목을 직접 움직여 부드럽게 스트레칭해주면 짧아진 목을 길게. 목이 길어지면 더욱 얼굴 라인을 작고 매끈해 보이게 관리할 수 있고 오래 앉아있고 거북목으로 힘든 직장인들에게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짜잔! 이렇게 해서 달바괄사를 활용해서 마사지를 해보았는데요. 붓기로 고민이신 분들 5분만 신경 써주시면 붓기 관리에도 도움이 되니까 꾸준히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보시면 하기 전과 후 바로 차이가 보이시죠? 괄사는 사용 후 물티슈로 부드럽게 닦아내신 후 다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